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이번에 메가스터디에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강좌는 제 물리학 기초입문 강좌인데요. 최초로 다각도 촬영 기법을 통해 현장감 넘치는 분위기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저와 처음으로 함께하게 될 이 강좌의 이름은 퍼스트, 기초입문, 내신부터 수능까지 뼈대 세우기인데요. 일단 퍼스트는 물리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작부터 최고와 함께하자라는 의미이고요. 물리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을 오개념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들을 떨쳐낼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물리의 핵심 기초 뼈대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물리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 그리고 어디선가 물리를 한 번쯤 공부는 해봤지만 좋지 않은 기억과 성적을 이미 받았던 학생들이 내신 시험이나 수능 시험을 본격적으로 대비하기에 앞서 개념 완성 이전에 학습하면 되게 좋은 강좌입니다. 보통 스튜디오 강의를 듣다 보면 선생님의 상반신 그리고 정면 샷만 보게 되죠.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매우 지루하고 힘든 일일 수 있는데 마치 현장에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선생님의 측면 샷 그리고 전신 샷 그리고 주의 환기 차원에서 화면 전환을 통해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를 느끼면서 물리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강의를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기초입문 강좌의 첫 번째 특징, 집중입니다. 사실상 물리학원을 잘하기 위해서는 1단원 역학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초입문 강좌는 전체 강좌 분량의 80%를 역학에 투자합니다. 역학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물리학원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기초입문 강좌의 두 번째 특징, 목표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요? 어디까지 외워야 되고 어느 범위까지 출제가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매 시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 시간에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 그리고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지어드리는 그런 강좌입니다. 자, 이 강좌의 세 번째 특징은 반복입니다. 사실 뭐 모든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복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물리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스스로 복습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강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강의를 듣기만 해도 80% 이상 반복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강의를 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좌 교재는 일단 얇습니다. 100페이지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보름 안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강의 내용, 개념이 주로 수록이 돼 있고요. 개념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확인 예제 그리고 당연히 기초입문 강좌지만 여러분들이 내신이나 수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기출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메가스터디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작하는 첫 강좌이고 여러분들도 물리학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강좌인 만큼 여러분들과 제가 힘을 합쳐서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시험을 만나더라도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기초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추억을 함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